네, 그 요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간 갈등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층간소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치한 CCTV에 찍힌 영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예요? 영상 보시죠. 뭔데? 아, 집에서 잔문으로 막 꺼낸 거. 어머, 저 먼지 뚫린 게 아니야? 고양이야? 고양이야? 저거는 고양이 아니고 저 정도 꼬리면은 호랑이에요, 호랑이. 아, 호랑이. 아니, 저 먼지, 차량용 먼지 털기 아닙니까? 아, 먼지 아 그런 것 같아요. 봐. 먼지 털. 저 소리. 어머, 뭐야? 꽁꽁 소리 나네. 아, 이거. 이 소리가 엄청 크네요. 그거 사람 연맥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치요, 일부러. 무섭다. 무섭죠. 어머, 맛집이다. 아, 이거 왜, 지금 왜 오디오에 이 정도면은 이거 진짜 소리 큰 건데. 이거 너무, 어머,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한다, 진짜로. 왜 저래? 집에서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무슨 소리 나면은 그거 아시죠? 깜짝 놀라고 무섭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가까이 들릴 때. 근데 저거는 심지어 거실에서 지금 들리는 거잖아요. 소름. 신혼부부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다음 날부터 윗집에 이런 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계속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새벽 4시에도. 와, 4시? 이거는 완전 렘수면 상태에 빠져 있을. 아, 근데 여기다가 또 아내가 출산을 한 달 남겨둔 상태였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질차 안 되는 상황인데. 새벽에 저렇게 창문 치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했으면 뱃속에는 아이도 많이 안 좋아. 했을 거예요. 그거 스트레스 받죠. 약간 긴장되면 또 배뭉치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네. 근데 왜 저러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뭐 잘못해서 복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텐데. 충격적인 게요. 네. 저렇게 창문을 내리치는 이유를 모른답니다. 더 무서워. 왜 그래? 아, 왜 그래? 근데 이유를 물어보면 되잖아. 아파트 관리소에 연락을 해서 네. 직원이 윗집을 여러 차례 찾아갔는데 네. 윗집은 아예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요. 무응답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요. 전세입자. 네. 전세입자 때부터 알고 있었구나. 이 일이 계속 발생을 했었고 그때도 연락할 때마다 계속 무응답. 관리사무소에서도 윗집과 연락이 닿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 되면 경찰한테 신고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해야죠. 그렇죠. 물론 경찰에도 신고를 했죠. 네. 그런데 경찰이 출동을 해도 벨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요. 그냥 쿵쿵거리는 소리만 계속됐던 거예요. 전신 나가나요? 문을 부시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섭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찰도 문을 강제로 개방하거나 뭐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니까 윗집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렇더라고요. 네. 수사를 위해서는 고소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현재는 고소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윗집 사람들이 집 밖으로 아예 안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한 번은 그렇죠. 분명히 마주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이게요. 그러니까 윗집 사람들을 마주친 적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땐 또 굉장히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부부를 막 위협하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제 그 윗집을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 수사를 하려고 고소까지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신혼부부는 아직 그 집에서 지내고 있나요? 올해 7월에는 이제 윗집에서 창문 치는 소리는 멈춰 있긴 한데요. 네. 아직도 가구 꾸는 소리, 그리고 일부러 물체를 떨어뜨리는 소리 등등 의도적이라고 충분히 추정되는 층간소음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게 전세로 들어온 집인데 이 집주인은 집을 못 빼준다고 해서 이제 아내는 출산을 하고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네. 솔직히 아이가 너무 어리면 그 집에 있기 무섭죠. 그렇죠. 근데 집주인도 저 상황 알았을 텐데 조치한 후에 세입자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행동은 진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맞습니다. 약간 윗집 사람들 제발 좀 본인들의 잘못을 깨닫고 대화로 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만나볼 수상한 이웃 또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다음은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스케일이 또 한 남성이 밤마다 7살 어린이의 방 창문을 두드리면서 생계를 입니다. 와 미친. 아이한테 해내. 야 이거 미쳤다. 아이를 왜 괴롭혀요. 성인 남성이 밤마다 7살 어린이 방 창문을 두드릴 일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아, 이거... 자 밤마다 7살 여자아이와 대화를 시도하는 남성의 충격적인 모습이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약간 위가 아플라 그래요. 아 연산 보기 전에 벌써 화나 있어요. 아 나 위가. 뭐예요?
아, 이거 집 밖이에요. 아, 소름 돋아. 아우, 소름 돋아. 뭐야? 잠깐. 옷 벗고 있어요? 오시오메. 세상에. 뭐예요? 저렇게 찾아. 저런 미친. 와. 뭐 막 찾는데? 아, 지금. 와, 소름 돋아. 어머머. 정말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왜 저래? 오. 근데 똑똑똑하고 가요? 왜 두드려요? 아까운 것 같아요. 다시 올 것 같아요. 아니 그 옷 벗은 상태에서 똑똑똑하니까 더 무섭네요. 왜 이렇게 저기 계속 거기 앉아 기다리고 있나 봐요. 또 빨리 다른 사람이 오면 도망치려고 저 밖에 서 있는 것 봐. 와, 저 인간. 벗었어. 차 아니에요? 이 바로 경찰 불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이 순간에? 그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분노할 영상이 많고 저희가 지금 영상을 제대로 본 건지 정말 눈을 의심할 정도로 네. 지금 영상 속에 등장한 남성이 저거 알몸인 건가요? 정말 정말 다 벗은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놀랍게도 알몸이 맞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성은요 당시 50세였던 에릭 스트레이트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야, 50세? 하고 7살? 그리고 에릭이 찾아간 7살 여자아이는요. 누구예요? 그 자기 친구이자 이웃사촌이었던 남성의 딸입니다. 친구 딸이에요. 친구 딸을 찾아간 거예요. 아니, 친구 딸한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날 밤, 딸의 방에 있었던 그 엄마는 창문으로 남성의 실루엣을 봅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마음에 무서워서 CCTV를 설치하죠. 네. 그리고 확인을 하는데 며칠 후 에릭이 아이 방 창문에 창살 같은 그 가림막이 있는데 그거를 떼어내고 그 사이로 딸과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친 여자 진짜로. 옷도 안 입고 창문 가림막을 떼면서까지 할 얘기가 상식적으로 뭐가 있냐고. 아, 아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아, 이런 사이코들의 이런 범죄자의 그런 생각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모르겠다. 진짜로. 근데 어느 날은요. 네. 끈으로만 된 속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했고요. 예? 또 어느 날은 할로윈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 얘는 문제야. 에릭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아이를 찾아온 것이 최소 5번은 됐다고 해요. 5번 정도?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 천만 다행으로 엄마가 아이 방에서 남자를 발견했기에 만족이지. 그렇죠. 만약에 그 가림막까지 떼고 네네. 그래서 나중에 무슨 짓을 저질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영상을 확인한 아이의 부모는요 바로 경찰에 에릭을 신고를 했고요. 체포된 에릭은 난 원래 누드주의자다. 뭐 이런 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누드주의? 정당화를 좀 했다고 해요. 근데 진짜 처벌 세게 받아야 되는데 아이가 트라우마 많이 그래. 생겼을 텐데. 그러니까요. 무서웠겠죠. 이 체포된 에릭은 보석금 27,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00만 원을 내고 석방이 됐어요. 와, 최악이다. 네. 대신 7살 이 어린이에게 다시는 찾아가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다예요? 그게 다예요? 예,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순서 다 맞긴 맞는데 그쵸. 이거 나중에 큰일 안 벌어지게끔 그 법 있는 이유가 그거 위해서 있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뭐 경고 몇 번 경고 주고 그 다음에 또 큰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당하는 피해자는 무슨 죄냐고요. 그러니까. 아 근데 내가 아이 엄마였으면 저 집에서 이사 나갔을 것 같아. 바로 갔을 거예요. 저기서 어떻게 살아. 바로. 그렇지 않아요? 아, 계속 밤마다. 너무 싫어. 그 똑똑똑 소리. 주차장에. 주차장에 나타냈어요. 뭐야 불이야? 불? 세상에. 방화범이다. 방화범. 미친 거 아니에요? 오 마이 갓. 뭘로 뛰어버린 거지? 아 이거 차 폭발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어머. 환차에다가. 어머, 웬일이야? 아니, 여러 대한테? 어머, 웬일이야? 아니, 여기 폭발이 되면 어떡해? 아니, 사람이 있어. 저 뒤에 아까 지나갔어. 근데 약간 위협해서. 어머. 아니, 자동차 밑에 기름이 있으면 이거 다 폭발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오 마이 갓. 아니, 손도 안 뜨거워요? 폭발보다 그냥. 와, 연기 좀 꽉 찬 거 봐요. 칼 들었다, 칼 들었다. 칼까지 들었어요? 가지가지 하네, 진짜. 아니 테이저건으로 아이고 왜 그냥 칼을 들고 있는데 왜 그거를 그래 쏘라고 했어 그냥 오케이 됐어
근데 지금 이제 범죄를 저지른 장소가 아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아이고, 아이고. 그럼 이게 이제 아까 그 불이 차에 불을 지르고 다녔는데 그게 터지기라도 하면 그니까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서 오피스텔 관리비를 내지 못했던 남성이 이제 관리비 납부 독촉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채 이런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돈을 안 냈으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빨리 찾아봐요. 뭐야 이거? 관리비 낼 돈 없지만 술 먹을 돈 있었어요?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아니 이게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지금 아무 상관없는 남한테 화풀이하고 저렇게 또 경찰들한테 칼 들고 덤빈다고요? 지금 CCTV에는 담기지 않았는데요. 이게 네. 남성이 주차장에서 화재를 이미 일으키기 전에 관리사무소 출입문 도어락을 소화기로 수차례 내리치고요. 관리사무실에 불을 질렀다고 해요. 어머. 여기에 이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오피스텔에 불을 질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주차되어 있는 차에 약간 못 보셨죠? 휘발유를 뿌립니다. 어우 진짜요? 그 위에? 네. 그리고 뭐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불 붙은 폐지를 던져서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너무 크게 번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 진짜 다행이에요. 맞아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만 9대였고요. 39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나름 빠른 진압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경찰도 테이저건으로 빠르게 남성을 제압해서 인명피해도 다행히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흉기를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보면 누구 하나 걸려라 라는 마음으로 들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어서 약간 이 살인까지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누구라도 계셨어 봐요. 그러니까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예, 체포된 남성은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상해죄 등으로 이미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산 지 3년 안에 그걸 이제 누범 기간이라고 하는데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거기 들어갔으면 뭐 관리비 없잖아요. 우리가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 우리가 대신 해주네요. 그거 최악이네요. 아 열받네. 아니 그래도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없었다면 저 방화범 뜻대로 오피스텔 전체가 다 탈 뻔했어요. 네. 게다가 자동차까지 폭발했으면 진짜 큰 사고 났을 텐데 네. 이게 방화도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은 정말 짧네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저런 사람이 진짜 저런 범인이 우리 옆집 이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게 더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옆집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내 이웃이 엘리베이터를 이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만큼 미칠 노릇도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쓰레기장? 여성의 쓰레기장? 이야기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레기장? 아니, 엘리베이터 쓰레기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너무 궁금합니다. 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쓰레기장으로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지. 어머. 부활했네? 그냥 아예 벌... 와, 진짜? 뭐 하는 거야? 야... 뭐 하는 거야? 그냥 풀... 아... 음식물 쓰레기인 것 같아. 어머! 매번 이래는 거예요? 왜? 왜? 같은 사람? 엘리베이터... 같은 사람. 나가기 싫으니까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 퍼는 거지. 내려가기 싫어서... 그러니까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쓰레기장으로 만든 중국 여성의 영상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아, 너무 싫다. 진짜 우리가 너무 착했어. 그냥 쓰레기 봉투채로 이렇게 투척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가 진짜 우리가 진짜 어리석었어. 그렇죠. 저러고 저 방법이 있었는데 생으로 버렸군요. 라이브로. 맞습니다. 자기는 엘리베이터 안 탔나 봐요? 왜 저래요? 그래 그러면 자기도 탈 거 아니야 싶을 때. 아니 뭐 계단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분. 자기는? 네. 보셨던 그대로예요. 정말 상황 설명을 굳이 해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한 여성이 온갖 쓰레기를 그냥 다 투척하는 모습입니다. 집에서 나온 일반 쓰레기는 당연하고요. 네. 화장실 쓰레기,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야. 엘리베이터에 그냥 다 흩뿌리고 떨어버립니다. 인간 쓰레기네, 인간 쓰레기. 아니 진짜 보니까 누가 보면 개인 쓰레기장인 줄 알 정도로 너무나 편안하게 망설임 없는 동작으로 안에다가 쓰레기를 맞아요. 투척을 해주셨네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거기 쓰레기가 가득 있으면 얼마나 불쾌해. 당연하죠. 너무 싫어요. 아 그냥 걸어 올라가야죠. 그렇죠. 강제 운동이다 진짜 이거는. 아 진짜 아니 저렇게 쓰레기 본 사람 어디서 처음 봤네요. 저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당연하고요.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정말 여성을 향한 비난을 다 쏟아냈습니다. 완전 배려 없는 사람이죠. 요즘 제가 이제 좀 자주 하는 생각이기는 한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혹시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뭐 주민들이 다른 분들이 같이 사는 공간에서는 내 행동이 혹시 남한테 민폐가 되는 행동이 아닌지 한 번쯤은 좀 생각하고 행동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 이게 참 보고도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랫집에 땡땡땡 맘이 산다 입니다. 땡땡땡 맘이 산다. 뭐뭐뭐 맘이면 그러면... 보통 길냥이 그렇죠. 강아지 밥 주는 법에 캣맘이라고 하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나 강아지맘 웡숭이 냄새 좀 많이 나잖아요. 이 맘이 영화에 나왔었어요. 영화? 어? 영화에서 네. 나왔어요? 원빈 맘. 원빈 맘. 맞아. 정답 김혜자. 무서웠잖아요. 결국에 무서웠죠. 뭡니까 나 대체? 상상을 못하겠는데. 무슨 맘이 영화에 나왔다고요? 네. 맘이. 리치 맘이? 정답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뭐야? 네. 비둘기 막 나홀로 집에. 와. 오 마이 갓, 지아. 이야. 야, 천지백결이네요. 비둘기도. 몇백 마리. 와. 저거 그리고 날개짓 할 때마다 기생충이 엄청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아우, 나 소름 돋았어 지금. 근데 이거 귀한 거예요, 영국에서. 잘 날아다니는 거, 진짜요. 귀한 비둘기도 있고, 네. 그냥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쥐 같은 비둘기도 있어요. 네. 진짜 비싸요. 영국에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멀리 스페인 갔다 와서 경주도 하고. 진짜 키우는 사람들 진짜 귀하게 키우고. 쟤네들도 사실 키우면 예쁠 텐데 사람 손을 안 타고 야생 비둘기니까. 야, 이거 비둘기 맘일 줄은 몰랐네요. 영화 진짜 아까 나홀로 집에서도 그 비둘기 아줌마가 나오거든요, 캐릭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네. 네. 아, 그런데 그 비둘기가 약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있을 텐데 어떻게 아파트에서 비둘기한테 먹이를 주고 있었죠? 이게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드실 텐데요. 네. 우리 아파트 아랫집에 사는 사람의 정체가 비둘기 맘이었습니다. 이 한 커뮤니티에 와이프가 찍은 영상이라고 하면서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바로 비둘기 때 영상인데 비둘기 수십 마리가 아랫집 실외기에 앉아있다가 한 번에 푸스스스 버리면서 날아오르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네. 야, 진짜 이거 실제로 보면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예, 무서운 것도 무섭지만 악취도. 맞아, 실외기에 그 비둘기 똥들이 은근히 냄새가 많이 나요. 우리 와이프도 그거 너무 극혐이라서 그런 거 네트도 설치하고 그거 뾰족한 것도 설치하고 못 오게. 네, 그래서 베란다가 이게 비둘기 배설물로 뒤덮여 있어서 네네. 악취가 너무 심해서 창문을 제대로 열어둘 수 없는 네네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저거 분명히 한 마리로 시작했다가 밥 주기 시작하니까 주인이 맞아. 친구들 다 데리고 가족들 막 사돈 8촌 당수까지 막 다 데리고 와가지고 쟤네들이 아니, 중수로 보니까 꽤 높은 중인데 네. 그냥 거기 먹이 주다가 비둘기 안 올 것 같은데 아니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진짜. 높은 층에도 오기는 옵니다. 걔네들이 높은 층에다가 집을 짓더라고요. 그런 베란다 낮은 층이 아니라 에어컨 실외기에. 그래서 진짜 우리도 그거가 잘못하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병균 들어온다고 네. 비둘기만 보였다면 신고해야 돼요. 진짜?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좀 무서운 얘기지만 네. 그런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 가져와서 비둘기 잡는 게 있어요? 비둘기 빨아들여. 아니 그 집을 빨아. 아, 애기 못 살지 말자고. 그거를 이만한 걸 갖고 와서 쭉 빨아다니고 그래서 걔네들이 계속 나를 이렇게 노려보고 한번 했더니 이분도 그러면 관리소에다가 그러네? 얘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조치를 좀
비둘기 밥을 이제 그만 주시라. 다른 분들이 너무 피해를 본다. 이거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비둘기 밥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그러려니 하고 큰 트러블을 좀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참았는데 8살 딸아이 방에서 네. 비둘기 털이 나와요. 아, oh no. 못 참지. 그때 이제 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니 그냥 한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 이렇게 네. 부드럽게 이렇게 거리니까 창문 열리는 순간부터 뭐 당연히 털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런 상황이면 솔직히 신고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신고를 했죠. 네. 그런데 시청에서는 이제 관리사무소에 얘기하겠다. 아.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랫집에 말로밖에 할 수 없다. 약간 그런 답답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집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내가 내 집에서 밥 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당신들한테 피해 준 것도 없지 않냐. 피해 줬잖아. 네, 줬잖아요. 피해 많이 있어. 딸방에서 이미 털이 발견되고. 그렇잖아요. 유해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법적으로 처벌은 못해요? 그러게요. 이게 안타깝게도요. 비둘기뿐만이 아니라 야생동물한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금지사항이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그냥 민원이 들어와도 먹이 주지 마세요라고 그냥 계도 정도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화나는 게 피해를 준 게 없잖아요 라는 말이 생각할수록 너무 좀 분하지 않나요? 네. 이게 뭐 저희가 큰 걸 바라진 않거든요. 뭔가 누군가를 위하는 삶까지는 살진 못해도 적어도 남한테 피해주는 좀 이기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지금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상한 이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게 위험한 이웃들이 참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